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01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해서 10월 달, 한달 동안, 주일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믿을 만한 분이신가?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모셔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평상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그동안 기회가 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0월 한 달은 좀 특별하게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하고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지금은 아니지만 한동안 이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벽을 쌓아놓고 지냈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독일이었고, 한 나라는 우리가 태어난, 뭐, 미국에서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바로 한반도 한국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장벽은 허물어졌죠. 여러분, 독일이 언제 통일됐는지 아시죠? 1990년 10월에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1990년 10월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그 1년 전쯤, 완전히 1년 전은 아니죠. 약한 11개월 전쯤에 베를린 그 장벽, 독일을 둘로 나누어 놓았던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누어 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89년 11월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일을 잘 기사를 통해서 찾아보면 좀 황당하게 무너졌어요. 원래 베를린 장벽을 공식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하여도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져 있었고, 서로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여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서독에서, 죄송합니다. 동독에서 이제 서독으로 여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동베를린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동베를린 사람들,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건너가는, 여행하는 일을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 중에 좀 내용이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행 간소화인데 좀 여행 자유화처럼 이게 좀 발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신문에다가 어떻게 제목을 달았냐 하면 드디어 베를린 장벽 무너지다. 이렇게 기사를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문을 보고 이 동베를린, 동독의 사람들이 이 동독 국경에 물밀듯이 모여든 것입니다. 국경 수비대 입장에서는 아직 여행 간소화가 된 것이지 여행 자유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서독으로 쉽게 넘겨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10시에, 그날 밤 10시에 할수 없이 국경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국경을 지나가면서 그때 서 있었던 그 베를린 장벽을 그냥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망치와 또 다른 도구들을 가지고서 아예 이 벽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약간 황당한 일로 인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약 11개월 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황당한 과정을 통해서 무너진 것 같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이 민족을 가로막고 있었던 벽이 무너지게끔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걸 바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게 무너지도록 노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바라볼 때마다 서로 차가움을 느끼고 냉혹함을 느끼고 분열을 느끼고 동독은 동독대로 서독은 서독대로 고립된 그 민족 분단의 아픔을 그들이 겪으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한반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통일의 과정도 어떤 의미로든지 인간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어느 날 불치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적국 옆에 있는 적과 같은 나라 아수르의 위협 속에 지내고 있었죠.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 왕은 불치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진단을 받고 자기 호흡이, 숨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여러분, 병도 그냥 아픈 병이 있고 어떤 병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구나. 내 인생은 이게 끝이구나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병을 불치병이라고 하죠. 감기 걸려서 낙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기 몸살 걸렸다고 막 죽겠다고 물론 가끔 엄살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불치병. 지금은 의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뭐 아직도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또는 어떤 검진 중에 암이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남자이신 분이 나이 들어서 하혈을 하게 돼서 병원에를 갔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것도 사기. 제 아버님이 참 건강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제 아버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는 거죠.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수술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의사가 말을 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그런 얘기를 저희 아버님에게 했습니다. 항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인공항문을 가지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때부터 수술하기 직전에 이제 자료를 찾아봅니다. 인공항문을 달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늘 배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요즘은 또 많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냄새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소위 말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닥터가 그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면 적어도 확률이 항문을 잃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신 거니까. 수술하고 나와서 그때 한국에서 수술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시게 됐는데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아, 잘 살아라. 자기를 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놓으신 거예요. 절망하신 거죠. 그럼 우리 인생에 그냥 앞에 나지막한 그런 벽이 있으면 그것은 쉽게 뛰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꽉 막힌 벽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게 끝이구나 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절망하신 거죠. 히스기야가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왕으로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 얘기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의사에게 들었겠죠. 거기에다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받으니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절망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절망할 만한 상황은 일어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더 힘들어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내게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닥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좌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한계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죽으면 그저 그 얼마 안 되는 공간 안에 묻혀질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가 되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구상에 있는 가장 탁월한 의료진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떤 테라피스트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치병입니다라는 진단을 완벽하게 받았다면, 이때까지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었던 옆에 수많은 강요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 주치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 끝나고 나서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누리고 싶었던 그 명예로운 시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왕으로서 그 주변에 수많은 대신들이, 신하들이 있죠. 지금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사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었겠지만 아무런 기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 좌절의 상황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어디를 보고 기도했다고 합니까? 벽을 보고 기도했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벽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이 벽과 같은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은 그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벽과 같은 상황에 도달하면 빨리 그 벽과 같은 상황을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할 길을 얻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떤 곳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사방 벽에 사실 둘러싸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참 잘한 것이 뭐냐면 이 벽과 같은 상황에 물러서지 않고 그 벽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벽과 같지만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벽을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은 믿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정말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진심으로,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에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과 만나냐 하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때 인간은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절망의 벽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기도해서 기껏 15년의 수명 연장을 허락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또 죽었을 텐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정말 발견한 것은 뭘까요?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벽도 뚫고 내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벽이 15년 후에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삶과 죽음의 벽이라 할지라도 그 벽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벽과 같은 일에 부딪히게 될 때, 사실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의 의학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그걸로 이길 수 없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물어보면, 어떻게 그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의 힘에 두 가지 힘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은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잘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한국에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게 했을 때, 12여 일, 20여 일 지나서 구조대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발견해서 숨이 붙어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보면 동굴에 갇혀서 탈출했던 그런 소년들.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부모님 생각하니 자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벽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조차 우리를 그 벽을 무너뜨리고 통과시켜 줄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또한 가지의 사랑은 오직 모든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해 봐야 인간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전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나라가 어렵고 제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저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누구의 사랑에 의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울수 있을 때 마음이 열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 눈물도 안 나오잖아요. 입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들이 세상 바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선생님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고 누가 주변의 친구들이 너왜 그러니라고 물어도 대답 안 해주는데 집에 와서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 막 울어요.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 막 울어요. 그때 엄마 아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괜찮다고 등 두드려 주시죠. 진짜 그때 마음이 열린 거죠. 그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이 아이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안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할 수 있으셔야 해요. 벽이, 하나님 앞에 벽이 열리면 그 벽을 벽으로 보지 않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벽은 자기를 차갑게 가두어 놓는 감옥 같은 공간이 아니라 그벽 넘어서 계시는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는 오히려 액자가 됩니다.
이 사진을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여러분, 저게 뭐로 보이십니까? 캘리포니아에 가면 바이올라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예요. 저기에 본 건물이 있거든요. 저게 예수님을 나름대로 그들이 그린 것인데, 저게 건물의 벽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의 그 크리스찬 칼리지의 건물 벽에 있는 벽화예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실 그 문제와 함께 그 벽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벽으로 그 벽의 기능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소위 말해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벽들도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벽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벽을 통과해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벽은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신실하셨던 우리 고 안경관 권사님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마지막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코마 상태에 계신 하스피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가족들하고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예배드릴 때 의식이 없으셨어요. 보통 그 사람의 기관 중에서 귀는 뭐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숨은 편안하게 쉬고 계셨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약 2시간 정도 조금 지나서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셨지만 성도들이 다 사랑하는 권사님이셨지만 누가 그 벽을 함께 동행해 줄수 있습니까? 삶과 죽음의 벽을 함께 뚫어주고 통과해 주고 손잡고 가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벽 앞에 그 벽이 우리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그 벽을 통과시켜주고, 뛰어넘어가게 해주시고, 뚫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 벽은 나를 안전하게 하는 공간이 되고요. 오히려 그 벽은 내가 기댈 수도 있는, 나의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공간 안에 너와 함께 있다. 아무리 좁은 곳이라도, 외로운 곳이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공간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공간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공간에 문도 열려 있지 않은데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자유와 평강 또 영원까지 우리를 손잡고 어떤 벽도 넘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동행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